수도 있고 필수 작품이니까 확인할게요. 찬, 예찬합니다. 기파랑이라고 하는 화랑을, 화랑이니까 신라시대겠네? 가, 노래. 신라시대의 노래 뭐라 그러지? 향가. 열 줄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19채 향가. 19채 향가는 다른 말로 산회가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19채 향가는 보통은 3단 구성으로 되어 있다. 마지막 구를 낙구라고 이야기하는데, 낙구는 그 시작을 감탄사로 시작을 한다. 3단 구성의 낙구를 감탄사로 시작한다. 이러한 시 형식상 특징이 나중에 시조로 이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파랑이를 예찬하는 노래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찬적 성격을 지니고 있고요. 죽은 기파랑을 그리워하고 있거든. 그래서 추모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기파랑이를 다양한 자연물에 비유하고 있는데 무엇에 비유하고 왜 그거에 비유했는지도 찾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 향가라고요. 향가는 한자를 빌려다가 씁니다. 그래서 한자를 빌렸습니다. 한자를 빌렸어. 한자를 빌려 쓰는데 어떻게 빌려 쓰냐? 그거를 차자 글자를 빌려 쓴다라고 하고, 빌려 쓰는데 어떻게 빌려 쓰냐? 음을 빌려 쓰기도 하고, 음차 뜻을 빌려 쓰기도 하고, 훈차 요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다. 형식 형태소는 음을 빌려 쓰고 실질 형태소는 뜻을 빌려 씁니다. 그냥 그 정도의 차이점 생각해 주시면 된다. 시작해 보죠. 신라의 충담사가 화랑이었던 기파랑의 높은 인격을 사모하여 지은 19채 향가. 기파랑의 인물됨을 자연에 비유하여 찬양하고 있다. 중세 전기의 가장 대표적인 문학 갈래 향가. 향가라는 건 우리말 노래를 한자의 소리와 뜻을 빌려서 표기하는 향찰로 기록한 시가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소리를 빌려 쓴다. 음차. 뜻을 빌려 쓴다. 훈차. 음을 빌리는데 어떤 글자를 음을 빌리냐? 현대 문법식으로 이야기하면 형식 형태소. 조사나 어미, 접사 이런 애들은 음을 빌려서 쓰고, 훈차 실질 형태소. 체언이나 용언의 어간 형태소. 그런 애들은, 뜻이 있는 애들은 훈차를 빌려 쓴다고. 4구체, 8구체, 19체가 있는데 4구체는 보통은 민요적이야. 간단해. 8구체는 조금 늘어났고 19체가 있는데 19체가 가장 발전된 형식. 이러한 어떠한 특징이 있고 다음 이 말이 중요한 거죠. 시조로 이어지는 형식상 특징이 있는데 얘네들이 어떻게 계승되는지 미리 다 말씀드렸습니다. 3단 구성의 마지막 줄이 감탄사로 시작한다라는 거. 충담사 됐어. 19채 향가구요. 옆에다가 씁시다. 무엇으로? 향찰이라는 문자로 표기가 됩니다. 향찰 표기. 추모적이고, 서정적이고, 예찬적이고, 하나 더 쓸까요? 비유적이다. 기파랑과 모습, 인격. 주제는 기파랑의 추모와 예찬. 그러니까 시험 문제 뭐낼수 있어? 시적 화자의 태도가 유사한 거, 예찬한 거 찾으면 돼. 뛰어난 상징과 비유를 쓰고 있습니다. 대상을 구체적이고 감각적인 이미지를 사용하는데 주로 시각적 이미지 쓸 겁니다. 그냥 둘이 사겨, 그 정도면. 제막매가와 더불어 가장 서정성이 높은 향가 작품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작품을 읽기 전에 됐어, 패스. 찬기파랑가 시작되어 있죠. 자, 이렇게 생각해야 돼.
뭐라고 생각해? 이렇게 쓰여져 있어. 네모 치지 마.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이렇게 오른쪽처럼 읽은 거야. 오른쪽처럼 읽은 거야. 그러니까, 아, 향찰 표기라는 건 한자를 진짜 말 그대로 빌려온 거고, 우리말로 읽어. 그리고 우리말 어순으로 되어 있어. 한자에는 없는 조사, 어미 이런 애들도 표기가 가능해. 이렇게 시작해 볼게요. 밑에 현대어 풀이 먼저 살펴봅시다. 흐느끼며 바라보니 이슬을 밝힌 다리, 흰 구름 따라 떠간 언저리에 모래를 가른 물가에. 그러니까 이거 같아. 정확했죠? 이슬을 밝힌 흰 구름 따라 떠간 언저리에 있구나. 모래를 가른 물가에 기파랑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수풀이 있구나. 나는 일본의 자갈벌에 서 있는데 기파랑이 평소에 지니고 있던 마음의 끝을 따르고 있다. 나 기파랑 닮고 싶어. 아, 잣나무 가지가 높아. 눈도 덮지 못할 고깔, 기파랑이여, 기파랑이 멋져. 옆에 오른쪽 미리 체크할게요. 기파랑의 인품을 예찬하기 위해서 다양한 소재의 비유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달에 비유하고, 물서리에 비유하고, 잣가지에 비유를 합니다. 위에다가 쓸게요. 달, 물서리. 그 다음에 잣나무 가지 이렇게 세 개만 하는데 저는 여기 수풀 여기에도 조금 해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쌤이 알려주시는 대로 하시면 돼요. 나는 저것도 기파랑이 비유한 걸로 봅니다. 기파랑은 잣나무 가지야. 왜 잣나무 가지냐고? 눈을 이겨내거든. 눈을 이겨내거든. 시련과 역경, 불의를 이겨낼 거거든. 이렇게 표시할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보면 정말 거저먹는 시험 문제 뭐 있어? 소재 다섯 군데다 밑줄 그어놓고 다른 것 찾기. 아니면 얘네 둘이 체크해놓고 각각 어떠한 기능이 있는지. 혹은 이거는 무엇을, 기파랑이 무엇을 비유한 건지 비유의 근거를 찾기. 그 정도가 됩니다. 시작할게요. 흐느끼며 바라보니, 말이 빠졌어. 흐느끼며 하늘을 바라보니, 흐느끼는 건 누구야? 나야, 화자. 화자가 흐느끼고 있어. 이 정도면 정서가 직접 드러나 있지. 왜 흐느끼고 있을까? 기파랑이 죽어서 그렇지. 기파랑이를 추모하고 애도하고 기파랑이가 죽어서 슬프고 아, 기파랑이 너무 보고 싶은데 그리움 때문에. 이슬을 밝힌 다리. 기파랑을 달에다 비유했죠? 왜? 기파랑이는 반짝반짝 밝은 아저씨. 온 세상을 비춰줄 것 같은 인품. 흰 구름 따라 떠간 언저리에 떠 있구나. 모래를 가른 맑은 물서리에, 물서리, 맑아, 깨끗해. 딱 기파랑이 같아. 하지만 깨끗한 민물도 먹으면 기생충 걸리죠. 민물 함부로 먹는 거 아니에요. 기파랑의 모습이구나. 수풀이야. 느낌표 꽝. 우뚝 서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파랑을 수풀에 비유했다고 볼 수도 있다. 영탄적 어조 쓰여져 있고. 일오라는 내가 자갈밭에서 화자가 있는 공간. 요게 현아한테는 특별히 중요한 내용, 시적 화자. 왜냐면, 이게 다른 해석 버전이 있어. 거기에서 기파랑을 자갈에도 비유해주거든. 근데 이 버전에서는 아니야. 다른 버전에서는 자갈이 기파랑인데, 이 버전에서는 기파랑이를 추모하는 내가 있는 위치야. 그 정도의 차이점이 있어.
낭이 지니고 있던 마음의 끝을 따르고 싶구나. 기파랑이의 고매한 인품을 본받고 싶다. 그 자체가 기파랑이 예찬하는 거죠. 누구 닮고 싶어요라는 말 자체가 예찬이야. 아, 이게 미친 중요한 겁니다. 시, 누구냐? 19체 향가에서 마지막 두 줄을 낙구라고 이야기하고요. 낙구는 항상 요렇게 감탄사로 시작합니다. 낙구는 감탄사로 시작을 하죠. 잣나무 가지는 높아 눈도 못 덮을 고깔, 고깔이요. 고깔. 아, 화랑의 우두머리. 늘 고깔이라고 표현해 줍니다. 느낌표 꽝, 영탄적 어조 쓰여져 있고, 눈맞은 잣나무의 모습을 보니 고깔을 쓴것 같이 보이고, 고깔이면 역시 두목, 우두머리지. 아, 기파랑이가 떠오르는구나. 잣나무 가지와 눈은 서로 대조되는 성격이고요. 어떠한 대조를 지니고 있냐? 의미상 대조도 있고, 잣나무 초록색, 눈 하얀색, 색채 대비도 있다. 의미상 대비, 색채 대비가 있습니다. 색채 대비가 있다라는 말 자체가 눈으로 보는 거잖아? 주로 시각적 심상을 사용합니다. 라고 할수 있다고 됐을까요? 됐고, 어디 볼까? 다음 페이지 확인하도록 할게요. 향가의 갈래적 특징. 요거는 졸업할 때까지 써먹는 거니까 외워 놓는 겁니다. 첫 번째 향가. 신라의 노래. 향찰로 기록한다. 8에서 10세기. 4구체, 8구체, 19체 있고요. 민요의 바탕을 둔 것도 있고, 개인 서정시도 있고. 우리말을 표현한다라고 하지만 표현 수단이 어쨌든 한자 빌려서 쓰는 거야. 한자 알아야 돼. 지식인이어야 돼. 승려 화랑인들 지식인 계층이 대체로 썼죠. 그래서 내용은 보통 불교적인 이야기거나 나라를 지키자 호국 이러한 이야기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누구 보고 싶어요, 슬퍼요는 특별하니까 이 작품이 중요한 거지. 밑으로 내려오자. 잣나무 가지는 누구였어요? 기파랑이. 누우는 뭐였어? 장애물 시련. 역경. 대조가 됩니다. 근데 저는 무슨 대조라고? 의미상 대조, 색채 대조 다 있다라고 말씀드렸지. 낙구의 감탄사, 아의 기능과 특징 크게 별표 하나. 시상을 높여줍니다. 정서를 높여줘요. 시상을 압축해주죠. 감탄사 나온 다음에 얘기가 나오면, 아, 이제 이 작품이 끝났구나. 구조적 완결성. 의의, 여기는 다시 따로 별표. 이러한 형식적 특징이 시조나 가사로 이어집니다라고까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시험 문제 뭐 나와? 가 찬기파랑가 나 감탄사 들어간 시조 둘의 관계에 대해서 형식적 특징의 계승 측면에서 작품을 분석하고 서술하시오.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 다음 페이지. 다 했어, 다 했어. 이론의 자갈벌에서 기파랑 추모하고 있다. 달 보고, 물 보고, 잣나무 보고. 잣나무 가지는 기파랑이고, 눈은 시련 고난이라고 계속했죠. 밑에 나옵시다. 선생님, 시조에는 4구체, 8구체, 19체 있다라고 했는데, 19체만 배우면 너무 섭섭한데요. 4구체, 8구체 뭐 있어요? 그래서 있지. 시작해보죠. 헌화가 꽃을 받치면서 부른 노래. 꽃을 바칩니다. 수로부인이라고 하는 당대에 엄청 유명한, 미모로 유명한 부인이 있었어. 남편이 부임지를 옮겨가면서 이렇게 같이 가마 타고 가고 있지.
저 벼랑에 너무 예쁜 꽃이 피어 있는 거야. 어머, 저 꽃이 너무 예쁜데 저꽃좀 나한테 갖다 주면 안 돼? 누구 나한테 꽃좀 갖다 줄 사람? 봤더니 완전 잘못하면 떨어져 죽기 딱 좋은 벼랑에 피어 있는 꽃이야. 사람들 속으로 생각하지. 미쳤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옆에 소를 끌고 가는 늙은 노인이 저라도 괜찮으시면 꺾어다 드릴까? 라고 노래를 부르고 꺾어다 주고 다시 소 끌고 갔다라는 설화가 있고, 자줏빛 바윗가에 내가 잡고 있는 암소를 잠깐 놓게 하시고 늙은 나를 아니 부끄러워하신다면 네가 원한 저 꽃을 꺾어다 바치겠습니다. 이런 식이지.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소면 전재산이야. 농민들한텐 제일 소중한 존재지. 가장 소중한 존재인 암소를 놓을 정도로 그 수로 부인에 대한 연정이 깊었다. 나를 아니 부끄러워하신다면 가정 저 꽃을 꺾어 바치겠습니다. 그 꽃은 나의 마음이에요. 저 자신이라고 생각해 주죠. 화신, 노인의 분신 겸 연정을 표현한 노래. 너만 괜찮다면 내 롤스로이스 옆에다가 잠깐 아무 데나 막 세워다 놓고 꽃한 다발 사가지고 올게. 이런 느낌? 이야기. 처용이라고 하는 아저씨가 있어요. 술 먹고 집에 돌아왔지. 방문을 벌컥 열었더니 이불 밑에 다리가 네 개가 나와 있네. 두 개는 내 부인의 다리인데 이두 개는 도대체 누굴까? 아, 내 여인이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나 보다. 이 다리 두 개는 원래 내 거였지만 이미 얘한테 뺏긴 것이니 어찌하리 하고 문 닫고 조용히 나오는데 갑자기 이 털난 다리 두 개의 주인이 나와가지고 저기요, 처용님 하면서 굽신굽신 이야기하면서 사실 저는 사람이 아니라 역병을 옮기고 다니는 역병의 귀신입니다. 저를 볼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건 저를 처리하실 수 있다라는 건데 저를 이렇게 용서해 주시다니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당신의 얼굴이 보이는 그 집엔 들어가지 않을게요라는 이야기가 있고 이 이후로 마을에 역병이 돌면 처용의 얼굴을 그려다 놓는 풍습이 생겼다. 그러면서 이 노래를 불러주고 노래를 부르는 거는 처용입니다. 동경 밝은 달 아래에 밤늦게 술 먹고 놀다가 집에 들어와서 내 잠자리를 들여다봤더니 다리가 네 개구나. 두 명이구나. 역신과 나의 아내가 동참하고 있죠. 다리를 통해서 사람 전체를 표현해 주는 거지. 쓰여 있는 표현법, 대유법. 둘은 내 것이고 아내. 둘은 누구 걸까? 아내는 원래 나의 여자지만 이미 빼앗긴 것을 어찌하겠는가라고 보면은 우와. 체념한 것 같지만 자신의 아내까지도 대상에게 허용하는 관용이라고 볼 수도 있고 다음. 야, 적당히 하고 지금 당장 꺼져. 이 말을 이렇게 돌려서 말한 거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위협이다라고 볼 수도 있다. 정리합시다. 헌화가는 향가 사구체. 간단하죠? 미녀적이고 수로 부인 사랑해요. 우윳빛깔 수로 부인. 이 수로 부인은 나중에 너무 아름다워서 용왕에 의해서 거북이로 납치도 됩니다. 이렇게. 수로 부인과 꽃에 대한 이야기, 사회적 신분의 차이를 넘어선 연정, 소박하고 보편적인 미의식, 가정법,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가정, 자연물을 통해 화자의 심리를 드러냅니다. 꽃을 바칠게요. 다음 페이지. 향가, 처용가, 옆에다가 또 써야지. 팔구체. 주술적이고, 밑에 나올 거예요. 축사, 무슨 뜻이야? 사악한 것을 축.
차다, 쫓아내다, 몰아내다. 역신의 침범, 아내를 범한 역신의 침범, 체념과 관용. 영탄을 통해 분노, 슬픔, 체념, 관용을 동시에 나타내 줍니다. 선생님, 향가가 시조에도 이어진다면서요. 시조 해주셔야죠. 오케이. 2번 볼게요. 길제, 이른바. 완전 이름부터가 고려 사랑할 것 같지 않아? 이렇게. 그냥 주입식 교육하는 거야. 외워. 길제, 고려. 시조에요.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들어가니. 산천은 의고하되 인걸은 간데없다. 어즈버 태평년월이 꿈인가 하노라. 초장, 중장, 종장 3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요렇게 작은 거두 덩어리를 하나의 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장. 구는 몇 개? 6개, 6구. 45자 내외로 나와져 있고, 해석은 할게요. 500년 도읍지, 고려 수도 개성을 필마, 말한 필을 타고 돌아들어가니, 나 혼자 돌아들어가 봤더니, 자연은 산천은 그대로인데, 끊어. 인걸, 고려 신하들은 간데없다. 문장 구조 비슷하게 생겼네. 됐고, 자연은 그대로 있는데 사람은 가고 없어. 대조. 여기가 포인트. 어즈버. 감탄사인데요. 슬플 때 쓰는 감탄사야. 아이고, 정도는 아니고, 어허. 좀 탄식, 슬픔의 감탄사. 태평년월, 고려 500년이 꿈인가 하노라, 영탄적 어조, 역시 탄식, 슬픔의 어조. 나라가 망해서 슬퍼요, 나라도 결국엔 사라지는구나. 주제는 망국의 한 인생 무상, 나라가 망해서 슬퍼요, 사자성어 맥수지탄. 회고적이다, 옛날 생각한다라는 거고요. 감상적이고요. 하나만 더 쓸까? 어쨌든 나라가 망해서 슬프니까 애상적. 방금 제가 필기했던 대로 대조 인생무상 있죠. 감탄사를 사용하여 고조된 감정을 드러냅니다. 누구처럼? 19채 향가처럼. 빨간색으로 체크할게요. 창기파랑가의 아가 한국 문학에서 어떠한 특징을 지닙니까? 일단 형태적 유사성이 있다. 감탄사는 시상을 집약하면서 전환한다. 화자가 부여한 의미가 진술이 된다. 신라시대의 노래가 조선시대까지 이어진다. 문학적 전통이 계승되었다. 한자를 빌렸어. 그랬네. 결국엔 한자니까 우리나라 문학 아니죠? 아니야. 우리나라 문학이야. 향찰은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우리말 어순으로 문장 전체를 표기했다. 중국 애들 거 그대로 갖다 쓰지 않아. 외래 문화를 아주 주체적으로 수용했어. 우리 조상님들 대단해. 이야기 됐을까? 다음 볼게 없죠. 일단 정치.